마지막 아침 산책입니다. 한국 가기 싫어요. 생각보다 벌레도 별로 없어서 모기 한 방도 안 물렸어요. 저는 동남아랑 되게 잘 맞는 것 같아요. 날씨도 별로 더위를 안 타는 편이라 더운지 모르겠고. 발가락이 좀 탔네요. 해먹에 누워서 해 뜨는 것 보다. 누워있으니까 벌레 달라붙나. 평화롭다. 아, 너무 좋다. 한국 가기 싫다. 와우. 굿모닝. 일찍 왔더니 아주 좋은 뷰에서 아침을 먹게 되었어. 들어오자마자 빵 냄새가 진짜 맛있게 나서 빵을 나중에 다 먹어보겠습니다. 와. 종류 진짜 많죠? 과일! 로즈 애플! 람부탄을 까서 놔주셨네. 감동이야. 까면 진짜 손에 물 질질 흐르는데. 아이스크림도 있습니다. 아이스커피. 두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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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둔. 이상한 아줌마가 달려오고 있습니다.
바로 앞엔 바다, 여긴 수영장. 이렇게. 너무 행복해요. 한국 가기 싫어요. 한 달만 살게 해주세요. 터덜터덜 어머 회갑? 더 좋은데 가야지. 차로 더 이상 들어갈 수 없고 이런 곳에 뭔가 있나 싶지만 호이안 가는 길에 있는 안방비치 라는 곳인데 들어오는 길에 서양인들이 진짜 많이 보였어요. 서핑 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고. 정글 숲을 지나서 가자. 엉금 엉금 기어서 가자. 아이고 피해가 나. 진짜. 저기 바다가 보입니다. 상아치에 보이죠. 어 돌핀 찾았다 돌핀. 여긴 것 같은데. 뭐래? 어 여기 키친 앤 바 여기 가보겠습니다. 돌핀 키친 앤 바. 아, 뷰가 너무 좋네요. That's good. 여기는 안방비치. 와, 안방비치가 바로 앞에 보이는 야외 식당입니다. 바람도 많이 불고 굉장히 시원해요. 바다 뷰. 와, 너무 좋죠. 해수욕 가시는 분들도 많고. 오, 많이 스테이크 and 세몬 샐러드. 골목골목이 노랑노랑. 하이. 마주 봐요. 좀 가까이 가세요. 손을 잡으세요. 너부터 해요. 뽀뽀를 한번 하시죠. 싫어요. 안방빈 포장을 되게 많이 해가십니다. 로컬 맛집. 한국인 한 명도 안 만난 식당 처음인 것 같습니다. 썸땀을 먹으러 왔습니다. 먹어보겠습니다. 여기 소스들도 곁들여 먹으면 맛있다고 하는데 맵다고 하네요. 조금 먹어보겠습니다. 맛있어? 맛있어? 고기 맛있어? 약간 숯불 갈비 맛이야? 우리나라로 치면 갈비 덮밥 느낌? 피치가 좋죠. 해가 지니까 소원배를 타시는 분들이 많아서 진짜 야경이 끝내주는 것 같아요. 신짱! 너무 아름다워요. 아름다운 밤이에요. 와우. 잠깐요. 너무 예뻐요. 이봐. 소원배랑 소원등 하라고 진짜 많이 하는데 직접 하는 것보다 그냥 눈으로 보는 게 예쁘니까 진짜 야경 죽입니다. 이제 벌써
여행의 마지막 코스 마지막을 또 마사지로 마무리하기 위해 아리스파로 향하는 길입니다. 지친 발걸음. 저는 여행 다닐 때 엄청 일정 빡빡하게 짜는 편인데 그래도 엄마 아빠가 잘 따라와 주셔서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나이에 비해 체력이 좋으신 두 분 건강할 때 많이 많이 여행 다녀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러면 아리스파로 갔다가 공항으로 잘 도착해서 이제 현실로 복귀하겠습니다. 안녕. 신짜오. 신짜오. 바이바이. 즐거웠어요. 즐거웠어요. 뿅. 마지막 마사지. 다리에 좋지. 요거트. 아메리카노. 이게 아까 뭐였지? 금귤 뭐 어쩌고저쩌고였네. 뭐티. 계획에 딱 맞게 돈 쓰고 천동 나왔어요. 우리나라 돈으로 50원. 좀 완벽한 거 아니냐는. 헤헤헤. 땡큐. 너무 완벽해요. 너무 완벽해. 돈까지 완벽하게 다 쓰고 갑니다요. 홈카페에서 1시간 정도 있다가 공항으로 바로 갈 예정입니다. 이제 한국으로 돌아갈 시간. 암스담 보고했어. 김치.